장마가 거의 물러간 제주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시민들은 무더위를 피해 월대천 등 피서지를 찾았는데요. 당분간 비날씨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돼 온열 질환 등 개인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속 시원한 용천수가 흐르는 제주시 월대천. 바다와 한라산 계곡물이 만나 사계절 내내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인기입니다. 주말에 맞아 가족 단위로 월대천을 찾은 피서객들.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며 한여름 더위를 잊어봅니다. 아이들은 물총놀이와 수영을 즐기며 신이 난 모습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냉장고 그런 기분 들어서 이제 얘네 둘도 이제 계속 오겠다고 하고 집에서 게임한 것보다 여기서 물놀이한 게 훨씬 재밌어요. 월대천이 시원하고 좋아요. 하천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주말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 팽나무와 소나무가 만들어준 그늘 아래는 그야말로 명당입니다. 나무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맞다 보면 더위도 근심도 모두 날아가는 듯합니다. 선시대 때 선비들이 여기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밤에는 또 강에 비친 달빛 보면서 시도 짓고 그랬던 곳이라고 하는데 나무들도 전부 다 수령이 200년, 300년 이렇게 되고 시원하고 여기 너무 쉬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피서지로.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야외 광장에서는 마을 축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공연을 즐기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만큼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